가자. 인생 뭐 있냐.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갑오징어 입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오늘은 수심 40m권에서 자 수중캠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느낌 날라나 모르겠다. 오늘은 9월 23일 오천항에서 뉴스카이오를 타고 우리 팬분들하고 그리고 우리 히트피싱 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와봤습니다. 스타트를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몇 시냐? 현재 몇 시야? 6시 15분 첫 포인트를 도착했는데 너울이 한 1m 정도 되네요. 너울 한 1m 정도 되고 사부작 한번 첫 캐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체비로 우선 첫 시작해 보겠습니다. 슝! 오 바람 장난 아니네. 와 벌써 잡았어? 아 뭐야? 나이스! 아니 뭐야 올리라니까 잡아. 아 나이스 갑오징어. 아 나이스 저 쭈꾸미. 쭈꾸미 한 개. 제가 어장줄 있다고. 안에 안 나와 안 나와. 뭐 이렇게 작아? 야 이거 뭐야? 반개. 아이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이스. 쌀쌀해요. 출조하시는 분들 겉옷 챙기셔야 돼 무조건. 나이스. 야, 얘 쭈꾸미 같다. 와, 땀에 쭈꾸미 쌓이지 마라. 쭈꾸미 맛이다, 쭈꾸미 맛. 야, 이 쭈바시네. 아따.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사이즈 진짜 좋다. 사이즈 진짜 좋아요. 사이즈. 아. 있는데 왜 없냐? 툭툭 건드는데 다시 와. 그렇지, 다시 왔어. 아, 이게 툭툭 건드는데. 근데 너무 작다. 어? 나쁘지 않네. 아, 진짜요? 닦아드릴게요. 나이스! 갑오징어는 이 입질 형태는 이미 다 아시죠? 세 가지 뭐 입질 형태? 그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이고, 이 바닥에서 뽕돌을 살짝 딱 띄웠을 때, 자, 바닥을 찍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뽕돌을 살짝 딱 들어. 근데 이 뽕돌이 들리는 느낌이 2단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퉁퉁.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바닥에서 뽕돌을 이렇게 들잖아요? 갑오징어가 잡고 있는 그 애기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 저항력이 딱 생겨요. 바로. 그러면은 뽕돌이 한번 퉁 올라온 상태에서 한번 탕 땡겨요. 뽕돌이 한번 바닥에서 뽕 하고 올라온 상태에서 퉁 이렇게 쳐요. 그러면은 갑오징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 낚시가 본인 스타일도 있고 전 솔직히 전 못뽑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냥 짧고 강렬하게 방금처럼 요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로드가 내려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냥 바로 깠지만 로드가 안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아 작다 그냥. 나이스! 아 잘 나온다. 갑자기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사이즈 좋다. 우와. 아 나이스하다. 나이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다. 나이스. 지금 쭈꾸미 8개, 갑오징어 11개. 나이스! 이게 갑오징어 잘 나와야 수중캠을 한번 담그는데 잘 나올 때 저는 마리수를 포기하고 수중 영상을 지금 갑이 포인트들 먼바다를 지금 너울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갑이 나가 있는 배들도 어렵대요.
여기 노을 때문에. 나이스! 역시 수박! 자, 아까 완전 다르. 역시 수박! 이거는 빼야 돼. 와, 나이스! 포인트 이동하고 바로 첫수 올라옵니다. 슈! 오랜만에 갑오징어 진짜 선상. 뭐 쭈가 병행이긴 하지만 나이스! 오 레이저! 오 레이저 바꾸자마자 나오는데? 1.85 수박 레이저 슉! 어허! 어허! 난리다 난리야. 1.85 수박 레이저 괜찮아? 방수거든. 물 좀 껴지면 어때? 먹물이 아니야. 물 껴졌어. 까또 나이스! 아 이거지. 나이스 2연타. 지금 레이저 수박 나이스! 뭐야 머리 깠나봐. 와 바닥 찍자마자. 야 이거 또 쭉고 같다. 바닥에 좀 오래 있었거든. 바닥에 좀 오래 있었거든. 쭉고 같다. 아, 무거운 게 갑이면 사이즈가 너무 큰데? 너울 때문에 릴링을 계속하면은 잘못하면 떨어져요. 오 뭐야? 오 갑이다. 오 사이 좋다. 와. 좋습니다 여러분. 수박 레이저. 지금 쓰고 있는 액이 1.85. 수박 레이저 요거. 단차 20, 20. 나이스! 20, 20. 단차 20, 20입니다. 뭐야? 머글러 터네? 슉! 외연도 가자! 큰 거 잡으러 가자! 시간이 얼마 없다. 식사하시자. 네. 밥 먹으면서 외연도 가자! 그래. 이거 25 되잖아? 20, 20, 25 될걸? 수심 40m로 왔습니다. 사이즈 좋아? 오! 괜찮다, 괜찮다, 사이즈. 나이스! 세트! 가자! 언제 올라오냐, 근데? 아, 아. 와, 아, 이런 게 나와야지. 이런 게 나와야지. 아, 사이즈 진짜 좋네. 아하, 야, 먹물 파티다. 사이즈 크니까. 그렇지. 가자. 인생 뭐 있냐.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갑오징어 입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오늘은 수심 40m권에서 자, 수중캠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야, 이거 느낌 날라나 모르겠다. 수심 40m 2호 합사인데 진짜 큰 놈이 쭉쭉 당기지 않는 이상 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올라탔다가 내려갔다 올라탔다 내려갔다 이런 것도 찍히니까 한번 찍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뭐야? 잡았어? 아니지? 있어. 야, 야, 야.
어, 잠깐 있는 거 좀... 잠깐만 있는 것 같은데? 오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신의 손이야 이거. 잠깐 이거 있으면 안 되는데? 방금 넣었는데? 야 이거 있으면 그림 이상해진다 이거 진짜? 5점대라 한참 가봐야 돼. 야 있는데 쭉쭉 체력이 있는데? 어! 어! 수중캠! 야 당구 잡아자! 야 이거 누나 나오겠다. 야 수중캠 당구 잡아자 지금. 야 귀여워. 바로 하나 찍혔네. 사이즈는 되는 것 같다. 좋다! 따박따박 잘 나오는구만. 오케이! 아무튼 대천 앞바다 쪽에서는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왔는데 좀 작은 사이즈들이 많았어요. 진짜 거의 이거는 진짜 방생해야 돼. 요거는 진짜 갖고 가면 안 돼. 그런 사이즈들이 조금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한 방생을 한 10마리 정도 방생을 한 것 같아요. 10몇 마리 정도. 그리고 이제 외안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사이즈들이 괜찮은 녀석들이 따박따박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수는 현재 쭈꾸미 10개, 갑오징어 55개. 나쁘지 않은 조항입니다. 오늘 출항할 때 목표가 50마리였어요. 갑오징어 50마리. 나이스! 오시는 분들 손만 많이 보시고요. 재밌습니다. 이 가을 한철 반짝 즐겨야죠. 먹거리도 즐기고 손맛도 즐기고 시원시원하네요 애들. 그리고 아까 운 좋게 수중캠을 처음 딱 담궜을 때 갑오징어가 바로 올라타줘가지고 수중 영상을 또 하나 이렇게 뺄 수 있었어요. 사이즈들은 뭐 주먹보다는 큽니다. 사이즈는 괜찮아요. 어허이 막판에 또 이렇게 먹물을 또 솔직히 우와 아 어렵게 나왔다. 니가 뿜어봐야 캐비지 임마. 왔지 60. 자 60 최후 입항합니다. 자 뿜어라. 자 60.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삐삐 안 한다. 한 번 더 담가야지. 삐삐 안 하니까 담가야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잡았어. 멋있어 자세. 재밌어. 전화하면서 막 커 커 커 또 커. 있어요. 야, 네가 계속 잡으면 내가 짜증난 게 너무 짜증나. 통화하면서. 선장님 철수. 자, 천천히 마무리 해. 기대 많아 빠른 눈이 없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때 다녀야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정리하실 때 우산도 옆에 접어주시고.